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저희가 요한일서를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믿고 싶은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어떤 부탁을 드렸냐면은, 요한일서가 길지 않습니다. 5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도 지금 읽고 있는데, 그 교회 오시기 전에, 수요일이 오기 전에 한번 읽으시면 아마 이번 10주 동안에 10번에 걸쳐서 요한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아마 이해하시고 또 기억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하고 계시라 믿습니다. 그것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참 부인하고 싶지만 또 부인할 수 없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또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고 있다 아니면 바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그런 것을 알 수 있냐면은, 그러한 상황은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다시 공부하는 요한일서의 모습 보더라도, 요한일서의 1차 독자들이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나와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편지를 읽어보는 사람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너희들 가운데 마귀들의 자녀가 있다고 그렇게 말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 그런 말씀을 쓰셨을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그들 가운데, 요한일서를 받아 읽어보는 독자들 가운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은 본문이 그 책이니까 한 장 뒤로 가시든지 아마 그 바로 전에 있을 겁니다. 우리 2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여러분, 이 말은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하죠. 거짓 교사들이 지금 그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어서 성도들을 혼동시키고 있고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2장 22절 말씀과 핵심은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닐 수가 있을까? 무엇을 근거로 하여서 이들이 이런 말을 하였을까?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자들, 즉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적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습니다. 인성을 가지고 계셨고 100% 신이셨습니다. 이 둘 중을, 이 두 가지를 함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겠죠. 인성으로 오신 예수의 모습,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인성이라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가야 되는 명칭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를, 예수를 부인했던, 즉 인성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오늘 제가 영지주의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보낸 서신들의 그 배경에는 이 영지주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즉 영지주의 사상으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혼동이 오고 잘못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해서 그게 진실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많은 부분이 이 영지주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적인 행동. 요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아주 공격적인 무신론자들. 당신 예수 믿어?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시비 걸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침에도 제가 그 성경 공부하는데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이 케이크 만드는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케이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생의 커플이 와가지고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만들지 못한다고 그러니까는 고소를 했어요. 고소해가지고 그 베이커리가 졌습니다. 예,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요새 이제 굉장히 그 적그리스도적 행동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세상.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본인만이 예수를 안 믿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라고 가르치면서 미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엔타이 크라이스트죠. 이런 자들이 요한 서신을 받아 읽어보는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질문할 수가 있어요.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을까? 왜 이런 자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초대교회 가장 어려움을 준 그 사상 중에 하나가 이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초대교회 시대는 그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의 문화는 그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라든지 아니면 페르시아라든지 아니면 이집트의 그런 혼합적인 그 문화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는 그러한 그 사상, 그러한 생각이 만연해 있었죠. 이러한 사상은 사실은 유대교 안에도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지주의라는 것은 1세기 생긴 것은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영지주의가. 그래서 유대교 안에도 그런 영향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사도행전 보게 되면 그 시몬이라는 그 마술 행하는 자가 나와요. 아마 그 자도 유대인이었는데 이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도바울에게 사실은 그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그 힘을 발휘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유대교 가운데 들어와 있었는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받아들인 다음에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 남아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는, 아직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교회가 온전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제가 주일날 고린도 교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교회예요. 한 5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도 지금 아직 신학적으로 이렇게 뿌리가 안 내린 교회, 뿌리가 안 내린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받았다, 내가 깨달았다, 알았다 하는 그 말에 사람들이 혼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저희가 하도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는 생각도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연초가 되면은 운수 보러 가는 것. 뭐 그러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는데 장로라고 그러는데 권사라고 그러는데 뭐 결혼할 때는 사주 봐야 된다고 그러고 뭐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 이게 지금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는데 영주주의가 지금 교회 안에 남아 영주주의 사상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지금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주주의라는 말은 그 영지라는 말은 그 헬라어에서 그 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그 지식이라는 뜻이 담겨지는 단어입니다. 지식.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지주의. 오늘날도 영지주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텐데 영지주의는 그 플라톤이라는 철학자의 그 사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이원론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관인데 그냥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물질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물질은 다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도 물질에 속하게 되고 이 육체로부터 육체를 그 사람들은 영주의자들은 감옥으로 표현하면서 여기서부터 해방이 되려고 그러면은 지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나시스라는 것이죠.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이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요. 이 지식을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게 지식을 알기 원하느냐? 그러면 우리한테 와라. 내가 깨달은 걸 내가 알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고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유혹했죠. 나는 이걸 깨달았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느냐? 내가 아는 방법 가르쳐주겠다. 그런데 그 가는 방법이 지식입니다. 얻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그 오늘날도 어떠한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시면 돼요. 우리 모임에 오게 되면 내가 그 진리, 지식을 알 수 있다. 그게 어떤 교회가 되었던 가정집이 되었던 우리한테 와야 된다. 일단 그렇게 말하시면요. 일단은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있다. 그런 걸 말합니다. 영지주의들이 말하는 지식은 그 정말 신비한 영역 아니면 또 그러한 그 상태를 말하는데 아무나 알 수 없고 자신들이 깨달은 걸 나눠주는데 이들이 이제 그거를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왜 영지를 얻어야 되냐면 왜 지식을 얻어야 되냐면은 그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특히 이제 예배서 2장 8절 9절이라든지 제가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과 같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우리가 그걸 깨달음으로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말하기 때문에 진리와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상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지금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빛에 거하는 자들이라면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까를 오늘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 영향은 어떤 거냐면요. 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것이 다 악한 것이고 육체도 악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든지 내가 죄를 짓고도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그래서 삶과 이들의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과 신앙의 삶과 그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문란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면 다른 쪽으로 금욕주의에 들어가든지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밌어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교회 얘기하는데 이 말의 배경은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9절 말씀과는
조금 상반되면서 보충이 되는 말씀인데, 자 오늘 그 본문의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여러분 이제 1장 8절에서는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과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상반되는 것 같은데, 즉 영지주의적 영향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짓고도 그거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과는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가지고 짓는 죄의 삶의 모습도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 내가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와서는 그와 반대되는 것 같은, 우리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영향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실 영지주의가 가장 왕성하게 가장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줬었을 때는 4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때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거 아세요? 그 진리를 알기 위해, 그러니까는 무엇이 진리인가? 진리와 가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진짜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가짜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그 돈을 만드는 그 부서가 그 Department of Treasury예요. 그 재무부에서 만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2013년도 10월 달에 지금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새 지폐가 만들어졌어요. 그 3D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뚫어지게 보이고 하는 거. 그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번에 그 안 건데 미국 100달러 지폐가 지금 세상에서 많이, 세계에서 많이 공용 돈으로 쓰이고 있는데 미국에서 쓰는 돈은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2는 외국에 나가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돈을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는 사실은 위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뭐 우리 한국 그 신문에 나왔는데 그 위조 지폐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북한이라고 합니다. 그 위조 지폐 만드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슈퍼 노트라고 그래가지고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 한국 나가나 중국 가시면은 그 짝퉁 사가지고 오실 때 뭐 사람들이 그런다면서요. 짝퉁이 진짜인지 모를 정도 하는 것 같이 지폐도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냈는데 그 재무부에서 이제 그 위폐를 그렇게 발견하게 하는 그 훈련을 시킬 때 가장 먼저 하는 그 훈련이 뭐냐면요. 진짜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래서 그 돈을 제일 먼저, 그러니까 진짜 돈이 어떤 종류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를 먼저 공부합니다. 그걸 공부하게 되면, 그걸 잘 알게 되면은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짜를 딱 보게 되면은 알 수 있는. 특히 재무부에서 그 위폐를 분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리를 말할 때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계셔야 가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는 우리가 예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아니면 우리가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다 했을 때에 잘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한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면, 빛에 거하는 자들이라면 너희는 너의 삶으로, 의로운 삶으로 그것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왜 의롭게 살아야 되나를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세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자는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깨달았다면, 바로 알고 있다면, 다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은 여러분 공감하시고 동의하실 겁니다. 아가페 사랑은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 얘기할 때. 그리고 사람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말할 때 사람의 사랑은 그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아가며 더 알아가게 될 때에는 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나, 그 사랑을 이해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직도 아이들이 다 출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웃을런지도 모르겠지만 그 컬퓨가 있어요. 귀가 시간. 우리 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10시 반까지는 집에 들어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만약에 10시 반까지 들어오지 못하면 전화해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런 이유로 10시 반까지 못 들어갑니다. 했을 때 이제 들어보고, 보통 전화 안 해요. 왜냐하면 보통 노하니까. 들어와. 그럼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들어오는데 어떤 분들은 뭐 지금 어느 시대인데 컬퓨가 있냐 말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있습니다. 한 번은 늦게까지 이제 친구들과 놀다가 10시 반이 되어 가는 것. 계산하면 알잖아요. 집에까지 가려면 10분, 15분 걸리겠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딸이 나는 10시 반까지 집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 좀 더 놀기 원하면 내가 전화해서 아빠한테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너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이제 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제가 있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제 딸이 이런 대답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답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10시 반까지 오라는 이유는 제 딸을 제가 못 살게 걸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생각에 그 좀 이중적인 잣대 있죠. 그거 제가 압니다. 남자 아들이라면 그런 말 안 할 거예요. 아들은 뭐 늦게까지 와도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근데 딸들은 어딘가 모르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 있지만은 사실 뭐 그걸 떠나서 이제 딸을 가진 아빠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는 딸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입장에서 10시 반까지 오라고 그랬을 때 그것을 딸은 아빠의 사랑으로 받고 행해 주길 원하는 것이죠. 집에 안 들어가면 나는 난리가 나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을 때 내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고백을 하면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어렵게 하시려고, 골탕 먹이시려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할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로운 삶은 가장 풍성한 삶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최대한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의로운 삶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죄송합니다.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게 참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수영입니다. 지난주에 총회 가서 보니까는 밤에 수영하러 나갔는데 어떤 그 목사님 부부 같은데 나이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 수영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 밤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나온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수영 가르쳐 주면. 근데 여러분 그 수영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좀 그 연세 드신 분들한테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은 운동이에요. 가장 임팩트가 적고 그 운동할 수 있는.
제가 수영 배운 기억, 제가 수영을 무식하게 배웠습니다. 죽었다가 살아서 열심히 배웠는데, 그냥 저는 뭐 초등학교 되니까 정말 뭘 몰라도 많이 몰랐죠. 저는 그냥 물속에 그냥 들어가면 뜨는 줄 알았어요. 손장 뛰어들었다가 그 가드가 저를 잡아줘가지고 저보고 왜 그랬냐고 그래서 나 물속에 들어가면 뜨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꼬르륵 들어갔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 그 수영을 제가 아무리 좋다고 말해도 정말 좋은데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보면서 아, 수영 참 좋겠다 백날 말씀하셔도 수영이 좋은 거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의로운 삶을 살기도 전에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읽는 게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수영장에 들어가야 수영이 좋은 것을 알고 할수록 더 그 풍성함을 느끼듯이 여러분 올인 하셔야 의로운 삶을 살아보세요.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걸 바로 깨달으면은 내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장 풍성한 삶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시작을 못해요. 여기서만 하고 끝나는 게 많다는 것이죠. 살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냐면 왜 살아야 되냐면 아들 예수의 나타나심을 믿는 자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들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이제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과 제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에 보게 되면 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돕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사실 어려운 말씀 난해하는 괜히 난해스러운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우리는 범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범죄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범죄하는 삶의 모습과 여기 범죄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사실 이 6절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고심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뭐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를 가리키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 본문 안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은 회복할 수 없는 죄. 말하고 있다.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아니면은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고범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똑같은 일 반복해서 하는 거. 아니면은 또 다른 의미는 성도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하고 사실은 제가 그렇게 보면서 또 이 요한일서의 그 상황 가운데 하는 건 뭐냐면은 왜냐면 여기서 지금 여러분 6절에 있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는 그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지금 범죄하지 않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즉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안다 고백하는 자로서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제 9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라고 나와요. 구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죄를 짓게 되면은 여러분 죄를 지어요. 그러면 육에 속한 자들이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쓰는 말 찔림을 주시게 되면은 그것을 듣고 그것의 깨달음을 그 찔림이 있어서 우리가 토해낸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것을 보고 한탄하시면 토해내게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로는 우리가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짓게 되면 그 상태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토해낼 수 있도록 말하고 이거 회개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죄로부터 멀어져가고 다시 짓지 아니하고 하는 그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여러분 생각으로만 받아들이는 철학도 아니고 신앙은 말로만 논하는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에요. 믿음은 신앙은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의로운 모습입니다.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나타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임재하심과 일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난 자예요. 그죠? 하나님으로서 난 자. Born again,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씨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다는 것은 번역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고백해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해서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난 자 번역인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아직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옛 성품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성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갈등, 옛날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이 나를 잡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아니라고 말하는 그 사이의 갈등, 또 전에는 여러분 옛날에는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이제는 옛날에는 막 믿었을 때는 재작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나한테 도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네. 이러한 마음의 자세도 아니네. 더 나아가서 육을 쫓아 살고 싶어하는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부분에서 생기는 그러한 갈등. 성령께서 아니라고 주실 때 거기에 민감하게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갈등.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갈등하고 고민하고 우리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되어가는 모습은 자타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게 하고 또 교회 안과 밖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면은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 교회가 변했네? 옛날 같지 않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의로운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빛에 거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바로 알아야 예수를 바로 알아야 무엇이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보고 공부하지 마시고 진리이신 예수를 더 바로 아시면 돼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제가 제 간증 하나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햄버거가 맥도날드 빅맥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어저께 어떤 기사보다 안 건데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맛없는 햄버거가 어디 햄버거인지 아세요?
맥도날드 햄버거예요. 가장 맛없는 햄버거가. 제가 언제 맥도날드 햄버거가 맛이 없다는 걸 알았냐면요. LA에 살면서 인앤아웃 버거를 먹었을 때. 아, 이게 햄버거 맛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저희 삼촌이 저를 데리고 미국 온 지 한 일주일 만에 제가 평생 처음으로 햄버거를 먹어봤습니다. 처음 먹어본 햄버거가 맥도날드 빅맥이었어요. 근데 저는 먹으면서 정말 제가 과장 안 하고요.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햄버거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몰랐을 때. 햄버거를 먹어본 적이 없었을 때. 제가 한 가지 사이드 스토리 드리면요. 인앤아웃 버거가 사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 세상에서 한국 음식을 가장 맛있게 하는 데가 어디일까 할 때 한국이 아니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보통 LA라고 말을 해요. LA라고. 왜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론 한국에 가시면은 뭐 좋은 식당 가면은 제일 맛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먹을 때 한국 음식이 제일 맛있는 곳은 LA가 되는 이유는 가격도 싸고 재료도 풍부하고 양도 많이 주고 맛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제가 몰랐을 때는 그렇게 알았는데 햄버거를 먹어보고 아, 이게 좀 햄버거 맛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요새는 인앤아웃 버거 사실은 미국에서 제일 맛있으면 세계에서 제일 가장 맛있다고 말해도 돼요. 햄버거는. 미국에서 가장 맛있는 햄버거는 이제 인앤아웃 버거가 아니라 다른 버거 하나 생겼어요. 이번에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제가 그 드린 말씀 동일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보기도 전에 올인하기도 전에 우리는 바깥에 서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삶에서 보이는 것, 그냥 들은 것만을 가지고 점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만약에 나를 안다 고백하면 너희가 만약에 내 자녀라면 이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없고 줄 수 없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정도에 그것만을 가지고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는 그것으로 이해를 해버려 잘못하든지 아니면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가 아니다라고 점프를 하든지 그런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맥도날드 햄버거가 가장 맛있는 것으로 알고 그냥 살고 있는 것이죠. 그냥 내게 주어진 이러한 삶이 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알고 그 삶의 모습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그냥 똑같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나 오해하고 있지 않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녀라면은 의로운 삶을 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의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으로 누리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